예, 가세요. 앞으로. 엄청난 높은 메타 세카예요, 아니고? 근데 그런 그 나무들 꼭대기에서 전원 가방만 내가 들고 왔어.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야. 앉아봐요. 자, 여기서 잠깐 좀 돌아보시게. 자, 여기서 포즈, 사진 포즈. 자, 먼저 많이 사진 찍어주세요. 흔들거리네. 고맙습니다. 자, 흔들어 보세요. 흔들려요, 다리. 마장어수. 엄청나게 많아? 네. 어이, 당연하지. 옛날에 산정호수 네. 철원 쪽에 거기 물 빼면 한때 뭐 공사한다고 물 뺐었거든. 완전히 양동호수. 물 빼. 거기도 농업용수로 쓰는 인공호수인데 거기 물 뺐었어. 네, 옛날에 양동으로 넣었는데. 저쪽 위에 올라가면 그 포토존이 있어요. 예, 저 꼭대기. 예. 물고기는 있는 점은 봐야 알아. 아, 있어요, 당연히. 이 정도 여건이 이제 물고기 없을 리가 없죠. 생태계가.
안 오네요. 지금 되게. 아유, 또 왜 이렇게. 아버님, 여기를 찍어야지 어디를 갑니까? 아, 오빠랑 같이 결혼하셨지. 결혼하셔야지. 아니, 그렇게 혼자 하고 편한데. 우리 또 모델로 나가야 돼. 아니, 아니. 저 둘레길이에요, 그게. 예, 둘레길이 있어요. 저쪽에 한번 배 타는 데 있어요. 나한테 계속 보내는 애가 있는데. 자, 흔들어 보세요. 아니, 안 흔들려요. 제가 흔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잖아요, 지금.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네. 이게 강선이야. 맞춰서, 위좀 맞춰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점점 더 뭐야? 많이 흔들려. 운동 효과가 생긴다고. 리듬을 맞춰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다리 건너갈 때 군인들 도강할 때 일사불란하게 하지 말고 우당탕탕 걸어가라고. 네. 리듬에 맞게 하게 되면 다리가 큽니다. 옛날에 미국에도 바람이 불니까 엄청난 그 태풍에도 견딜 수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이 뒤통수가 맞아가지고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좀 이 다리마다 설계할 때 좀 다른 주파수가 이게 해도 괜찮도록 상충되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. 옛날에 한 번 일찍 춤춰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뉴스에서 그런 거 나왔었어요. 영화에서 같이 진짜 실제로 일어난 거야. 내가 흔들어. 딱 맞았다. 그러니까. 장난 들었다.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덕분에 여기 마당에서 흔들린 다리를 출렁 다리를 내가 모아봤네. 강력도 불이 있어. 그 유명해. 위에 누굽다. 어제 출렁다리 거기 뭐야 개장했다니까. 아니 어제.